안녕하세요. 찍어보았다 윤우입니다. 원래 오늘은 모자를 하나 사려고 홍대에 나가볼 생각이었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덥고 습해서 나갈 생각을 접었습니다. 오늘은 작고 가벼운 렌즈가 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50mm, 1.8, 35mm, 1.8 이런 작지만 조리기는 밝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로 인정받는 그런 렌즈들이 있죠. 과거에 저는 크고 무거운 좋은 렌즈들을 선호했습니다. 묵직한 게 사진 찍는 맛도 나고 나름 폼도 살았죠. 하지만 들고 다녀야 하는 장비가 점점 늘어나고 몇 번 무거운 짐을 싸서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작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가면 힘들어서 사용하지도 않았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무거운 렌즈들을 갖고 나가려고 할 때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벼운 산책이나 가볍게 놀러 갈 때는 들고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50mm 1.8과 같은 작은 렌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화각에 조리개도 밝고 물론 크고 무거운 렌즈에 비하면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확대해서 뜯어보는 거 아닌 이상 저는 크게 체감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비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노을이 굉장히 예뻤던 날이 많은데 꼭 그럴 때마다 손에 카메라가 없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꾸 가벼운 렌즈 끼워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기라도 할걸 이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죠. 좋은 렌즈,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 장소, 그 자리에 장비를 들고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과 사진들이 전부 이 작고 가벼운 렌즈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어떤가요? 물론 줌을 할 수 없다는 점, 뭐 저렴한 렌즈이다 보니 AF가 빠르진 않다는 점, 뭐 이러한 단점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런 일상을 담기에는 고성능의 렌즈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죠? 렌즈도 렌즈이지만 카메라를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데일리용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무게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이상 넘어가면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작고 가벼운 렌즈로 찍어보았다 였습니다.